안녕하세요. 아이콘 컴퓨터 정 팀장입니다. 네, 오늘 공인님께서는 작업과 게임을 병행할 수 있는 PC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작업으로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호하는 부품이나 사양을 정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예산을 말씀해 주셔서 용도와 예산에 따른 맞춤 견적 추천해 드렸고요. 여성 고객님이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을 화이트로 견적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럼 고객님 PC 사양 한번 온라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는 가성비 킹 AMD 라이젠 5 3600 CPU가 적용이 될 거고요. 메모리는 삼성의 8기가 2개, 총 16기가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 터프 B450M 프로 게이밍 모델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RTX 2060 슈퍼 화이트 모델입니다. SSD는 삼성의 860 에보, 케이스는 대양의 넘버 8입니다. 화이트 모델이고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700W입니다. 그리고 쿨러는 전체적으로 하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크 플래시 트레이서 DT240 RGB 화이트 모델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금액은 이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수냉 쿨러가 이제 샌드위치 장착을 고려하다가 상단 배기팬을 따로 추가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냉 쿨러의 번들팬으로 상단 배기를 대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에이터는 상단으로 장착이 진행될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느낌이라서 깔끔한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조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CPU는 소켓 가이드를 제껴 주고요. CPU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이쪽에 보드의 화살표 부분이랑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소카고 들어가요. 소카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소켓을 내려주시면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이렇게 슬롯을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은 수냉 쿨러입니다. 쿨러를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단에 장착해 줄 거기 때문에 상단 배기로 뺄수 있도록 이렇게 수냉쿨러를 제대로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냉쿨러 조립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다크플래시 같은 경우는 요 가이드를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내시면 수로 입수로 출수로 쪽에 손을 놓고 밀어주시면 이게 빠지고요. 인텔 가이드가 빠지고요. 그다음에 AMD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트레이에 파워를 넣어 주고요. 드릴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크플래시의 워터블럭과 펌프는 이 나사 두 개와 이 AMD 트레이 두 개로 AMD는 장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입니다. 그래픽만 장착하면 오늘 조립도 거의 끝이 보이네요. 그래픽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네, 선정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정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이드 패널을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항상 넘어팔 블랙만 소개해 드리다가 화이트를 처음 조립해 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요. 다크프레쉬 DT240도 워터블럭의 LED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감성의 대안 케이스에 화려한 LED가 만나니까 아주 깔끔하고 화려한 느낌입니다. 오늘 스펙은 게임을 하실 때도 웬만한 게임은 충분히 상업 이상 플레이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MD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는 3-4만원대의 공랭 쿨러를 장착하실 바에는 5-6만원대의 가성비 좋은 수냉 쿨러도 한번쯤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PC가 마음에 드셨던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PC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팀장의 조립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아이콘 컴퓨터 정팀장이었습니다.